네,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자, 이제 이번 주죠.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 뭐 금리 인상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인상 폭이 좀 문제인데 25BP로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? 아닌가요? 네, 파울 의장이 지난번 상하원 청문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. 뭐 25BP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. 예. 뭐 일각에서는 지금 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기 우려 뭐 이런 게 조금 높아지고 있죠.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, 뭐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아주 극히 일부지만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컨센서스는 25BP 인상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뭐 사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뭐 지금 초점이 올해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할 건지에 대한 좀 가이던스, 예. 뭐 힌트를 어느 정도 지금 파월 의장이 좀 얘기할까 이런 부분,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양적 긴축, 본격적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있을 거라고 이제 공언해 왔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할까, 이 두 가지가 조금 관점인 것 같고요. 특히 3월 FOMC는 이제 12월 FOMC 지난 작년 3개월 전에 석 달 전에 작년 12월 FOMC에 이어서 연준의 위원들의 경제 전망, 올해에 대한 혹은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시장을 굉장히 시장이 이 부분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제 전망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컨센서스 한 3% 언저리에서 사실 낮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FOMC 의사록에 조금 연준 위원들이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본다 이러면 뭐 시장이 좀 디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. 네. 아니면 역으로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하겠네 이런 쪽으로 앞으로 통화 정책이 비둘기 정책 쪽으로 갈 것에 대한 좀 긍정적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네. 이 두 가지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통화 정책 회의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현지 시각으로 16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17일? 네, 현지 시간으로는 2시에 이제 회의가 끝나고 네. 2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. 네. 네, 한 2시간을 더하면 뭐 새벽이 되겠네요. 네, 그 뭐 잘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뭐 긴축에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경우가 좀 조기 긴축을 하겠다는 네.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움직임이 연준에게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. 또 시선도 있습니다. 네, 제가 볼 때는 뭐 지난주에 있었던 22 정책 회의에서는 사실 이번 주에 FOMC를 좀 의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네. 네, 그러니까 유로화가 최근에 조금 급락했지 않습니까?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유로존 자체가 지금 인플레 전망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심지어는 올해 7.1% 뭐 7%대 인플레이션이 뭐 가능할 수 있다. 네.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요. 컨센서스는 지금 5%인데 네. 5%도 유로존 입장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인데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조금 뭐 둔화는 되겠지만 뭐 아주 그냥 급냉하지는 않을 거다,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뭐 의견들이 조금 지배적인데요. 이런 측면에서 ECB는 조금 연준이 아무래도 이제 스케줄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조금 유로화에 대한 방어 이런 부분도 조금 조기 긴축 뭐 일단 하반기부터는 뭐 그동안 펼쳐왔던 팬데믹 기간 중에 유동성 공급은 조금 걷어들이겠다 네.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쟁이 조금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당장 뭐 연준 정책 회의가 있는 3월 16일 네. 내일 모레 이제 그 1조 7천억 달러
정도의 이제 쿠폰이 만기가 됩니다. 네. 러시아 국채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뭐 러시아가 이제 실질적인 디폴트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중국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러시아가 6,4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지만, 실제로 가용 외환 보유고는 3,000억 달러고요. 실제로 그 중에서도 조금 그 지금 금융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. 금융 규제를 피해서 뭔가 이렇게 유동화시킬 수 있는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쨌든 캐시, 현금은 좀 만만치 않을 거다. 그래서 러시아가 어쨌든 전쟁 수행 능력이 급격하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.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이제 경제적인 충격을 더 입는 거죠. 전쟁이 끝나도. 네. 어쨌든 당장은 뭐 수요일, 목요일이 조금 국채 만기가 있기 때문에 관건이고요. 또 러시아 최대 국영 기업인 가즈프롬의 그 대외 이자 지급, 이 부분이 이제 3월, 4월 계속 만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. 이자 지급 일정이.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조금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지 좀 어수선한 환경인데요. 아무래도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, 그러니까 중국이 그 외환보유고, 러시아 외환보유고 중에 위안화가 있기 때문에 예. 또 중국이 또 석유를 현금으로 사주고 이러면 아마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, 중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조금 해야 될 텐데, 중국이 좀 선하게 행동하기를 조금 전 세계는 지금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이번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어쨌든 서방 제재의 돈줄이 막힌 러시아가 지금 기댈 곳은 뭐 네. 중국밖에 없다. 이제 그런데 중국의 태도는 지금 애매모호하다. 네.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일부러 디폴트를 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,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,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? 예, 실제로는 뭐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궁극적으로는 네, 시점의 문제지. 러시아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마이너스 7, 8%. 조금 더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마이너스 10%뭐 약간 숫자적인 의미는 조금 없거든요. 네. 이미 러시아 경제는 망가졌다. 그리고 이 망가진 러시아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. 왜냐하면 전쟁이 키우를 뭐 러시아가 점령하더라도 서방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바로 전면적으로 다 풀어질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차피 네.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위성 정부를 세워서 또 통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뭐 서방의 대응이 지속된다면 전쟁이 일단은 뭐 총성이 멈춰도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연말까지는 뭐 너끈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실질적으로든 아니면 뭐 명목적으로든 네. 사실은 국가 부도 상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제는 뭐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네네. 같습니다. 자, 최근에 뭐 유가는 일단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가 굉장히 급등세가 지속됐지 않습니까?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. 오늘도 네, 지금 뭐 4원이 올라와서 1236원대까지 진입을 한 상황인데 자,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증시에 상당한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요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원달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 컨디션 혹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증폭되고 있는 뭐 와중이고요. 예. 지금 유가가 뭐 가장 큰 문제인데, 유가가 작년 평균 유가가 WTI 기준으로 69불이었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네요. 연초가 뭐 75불 정도에 시작됐는데, 예. 연초 대비로 지금 유가가 살짝 꺾였습니다마는 그래도 한40% 이상 지금 오른 상태고요. 네. 만약에 작년 평균 유가 대비 뭐 30%, 뭐그 정도 선이 올해 평균 유가가 한 90불 정도.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평균 유가가 한30% 정도 오르면 글로벌 리세션은 조금 피할 수 있다. 극단적인 리세션, 뭐 약간 둔화는 되겠지만 그럭저럭 경기가 살아있는. 네, 90달러까지는 버틸 수 있다. 뭐 평균 이렇게요. 유가가 90달러니까 뭐 잠깐 뭐 120불 갔다가 내려오면 되는데, 그러니까 즉 전쟁이 좀 일찍 끝나고 어쨌든 이 총성이 이제 마무리돼야
이런 이제 유가가 형성이 될 텐데요. 만약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본다면 뭐 유가가 뭐 90불이 아니라 뭐 19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. 200불도 보시는 분도 있었죠. 네.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게 벌써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 뭐 어제 미시간 지난주에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센티먼트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. 즉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고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아, 네. 본다면 유가가 일단은 뭐 러시아 전쟁도 전쟁이지만 더 이상 올라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경기를 이제 좀 수축시킬 거다 쭈그러뜨릴 거다라는 관점에서 유가는 대략적으로 지금 120불 언저리가 조금 마지노선이 아닌가라고 저는 뭐 보고 싶고요. 네.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경기 방어선인 작년 대비 30% 상승에 해당되는 한 90달러 정도를 아직은 뭐 유효하다,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3월 이내에 뭐 한 두 주 남았습니다만 3월 이내에 유가가 이제 이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네. 서서히 안정되면 뭐 괜찮다 경기에는.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환율이 이제 유가가 꺾여야 이제 원달러도 다시 이제 1200원 밑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국내 환율도 지금은 뭐 한국 상황보다는 뭐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뭐 전쟁을 둘러싼 이런 그 금융 변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. 특히 유가가 조금 안정되면 원달러도 한 1200원 밑으로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딱 종료가 되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. 네네네. 예. 자,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고침을 하게 됩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네, 사실 뭐 그동안 뭐 대선과 주식시장의 뭐 상관관계는 조금 유의미한 결과는 네. 보여주지 못했습니다.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뭐 새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또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. 이게 경기 사이클과 만났을 때는 뭐 유의미한데 지금처럼 이제 좀 대외 변수 뭐 이런 뭐 좀 불확실성 글로벌 불확실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국내 증시가 뭐 정부의 허니문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항상 그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였겠죠. 네, 네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내세운 게 뭐 친기업 또 규제 완화 그리고 뭐 디지털 정부도 좀 지향하고 있고 또 뭐 반대 당에서도 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중소형 벤처 기업 뭐 이런 육성을 조금 뭐 어쨌든 추진력 있게 할 거다라는 이제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서서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진정되면 인수위의 정책 어떤 아젠다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조금 첨단 산업,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또 디지털 테크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. 네, 일단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님께서 보시기에 글로벌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는 어떤 건가요? 네, 지금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인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짧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쟁 때 코로나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은 뭐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썼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가 꺾이면 세계 중앙은행이라든지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지금 고갈돼 있는 상태여서 네. 시장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하기야 좀 뭐 그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